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항공보안경호학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항공보안경호학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보안경호학부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항공보안경호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최동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혹시 항공보안경호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학부는 2001년 경호학과로 탄생해서 현재 2020년 항공보안 및 무도지도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학과로서 또 단독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항공보안경호학부 졸업생들이 현재까지 2,500여 명의 졸업생이 있어서 사회 진출해 있으며 막대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항공보안경호학부입니다. 네, 교수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되게 신비한 장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시큐리티 체험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경호 관련된 장비와 경호통신 장비들이 총 망라되어 있으며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여기 와서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수님, 이곳 말고도 혹시 네. 자랑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까요? 네, 여기 외에도 2층에 항공보안 교육원과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각각 태권도, 유도, 검도, 100여 평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리고 5층에는 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운대학교의 항공보안경호학부에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다양한 시설물 외에도 우리는 항공보안 전공의 경호학 학사 그리고 무도지도 전공의 체육학 학사 이 학위를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학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주로 어떤 분야로 취업을 주로 하고 있나요? 네, 우리 항공보안경호학부를 졸업하면은 항공보안요원, 산업보안요원, 그리고 경호원 또는 무도지도자 등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학생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과 대한민국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여기가 우리 항공보안경호학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체력을 단련하는 헬스장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마음껏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권도 실습실입니다. 여기는 검도 실습실입니다. 여기는 유도 실습실입니다. 지금부터 항공보안경호학부의 재학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를 다니는 이연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재 학생은 저희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학창시절에 경호원에 관심이 많은데 그 경호원에 관련된 대학교를 찾다 보니 우리나라 최초 경호학부인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를 찾게 되고 면접 때 실제로 와보니까 시설도 최신 시설이고 이제 교수님의 따뜻한 말이 기억에 남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되게 익숙한 공항의 풍경을 보았는데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항공보안교육원이고 공항보안시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습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저희 학교의 축제 같은 행사를 보면 항공보안경호학부 학생들이 나와서 되게 멋있게 무도공연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그 동아리는 그 항공기 내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범이나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게 무도를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학생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항공보안이나 경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
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곳 경운대학교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